안녕하세요. 9월 1일 아침 기도에 오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8월까지는 저희가 신명기서를 같이 묵상했는데 오늘 9월 1일부터는 저희가 스가랴서를 묵상할 예정입니다. 저자의 책의 제목인 스가랴이며 스가랴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를 기억함, 여호와를 기억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억함, 기억하다, 기억하라. 그렇다면 이 스가랴서의 책이 쓰여진 이유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스가랴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을 성공적으로 재건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부흥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리고 격려하기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당시 거의 5만 명이나 되는 포로들이 예루살렘과 인근 성읍에 귀환을 했습니다. 이들은 자기 고향에 돌아와 정착하며 또 성전을 재건하고자 하는 큰 소망을 갖고 귀환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은 바로 그들의 번제단을 만들었고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동안 중단되었던 예배를 다시 드리게 됩니다. 또한 귀환한 지 2년 2월에 성전의 기초를 또 놓게 되죠. 그러나 또 얼마 가지 않아 여러 가지 방해를 받게 되었고 성전 건축은 다시 중단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스가랴 선지자를 사용해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려하고 성전 재건을 완수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죠. 특별히 오늘 본문 1장 1절에서 6절은 성전을 재건하며 여호와 앞에 온전한 예배와 삶을 드리기 위해 무엇보다도 회개가 먼저 돼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진노 그리고 하나님의 벌하심을 보고 돌이켜 하나님이 떠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야만,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지만,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지만 참된 구원과 소망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악하고 죄된 생활을 하지 말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온다면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너희가 나에게 온다면 나도 너에게 돌아가겠다. 즉각 받아주겠다. 그리고 즉각 안아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조상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행동만 골라하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 패망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어긴 그들의 조상들 열조에게 진노하시고 또 그에 따른 재앙을 내리시죠. 스가랴를 통해서 그래서 너희만큼은 너희 조상들의 전처를 밟지 말고 돌이켜야 돼. 그리고 나와 동행해야 돼.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를 신뢰하고 의지해야 돼. 라고 스가랴를 통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 떠나고 하나님을 버린다는 것,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은 무엇일지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과연 눈으로 보여지는, 예를 들면 교회를 대놓고 나오지 않고 예수님을 부정하는 삶만이 하나님을 떠난 것일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교회 안에 있는 제가 될 수도 있고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는 성도님들이 될 수도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이 결국 계시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나온다면, 어쩌면 오늘 본문에 나온 경고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한 그 열조, 그 조상들의 모습과 다를 게 무엇일까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결국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결국 우리 안에는 다른 무엇이 아닌, 다른 어떤 것이 아닌, 다른 우상,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야 됨을 기억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의 어떠한 행위로 인해서 우리 단순히 착한 행실을 베풀어서 누구를 돕는다고 해서 의롭고 정의롭게 산다고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분을 향한 끊임없는 갈망하는 그 소원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그 마음 가운데 은혜를 더하신다는 것이죠. 바울이 신약에서 사도 바울은 신약에 넘어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 선물, 하나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선물을 기억하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죄라고 생각할 때, 죄라고 번역된 헬라어 하마르티아의 어원적 의미는 표적을 빗나감, 관역을 놓침,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말은즉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이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면서 짓는 자범죄, 예를 들면 누구의 물건을 훔치고 또 신호를 잘 지키지 않고 뭐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짓는 죄도 물론 용서를 구해야겠지만 무엇보다 큰 죄는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과 끊어진 것이 죄임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에 그 죄를 사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사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죠. 히브리 기자는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또 10장 12절에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라고 히브리 기자는 이야기합니다. 또다시 오늘 한날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한날만큼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의 은혜를 구하는 그러한 한날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그분을 향한 그 마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만약 그러한 마음이 없다면 그러한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시작하는 한날이 되길, 또 그분과 동행하는 한날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